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개인, 기업, 정부가 소유한 국가 자산이 8천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에 국내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유엔에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 정식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배당락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사흘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황 관련된 소식을 구경우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5.10포인트 오른 1987.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한국거래소가 이종 배당락 지수를 1958.17로 예상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28포인트 이상 오른 셈입니다. 지난해 배당락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개인이 꾸준히 주식을 사들이고 오후 들어 기관까지 매수세에 가세하면서 상승전환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289억 원, 458억 원 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1671억 원 어치를 내다팔며 19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378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와 전기전자가 각각 1.7% 이상 뛰며 상승세를 이끌었고 증권과 섬유의복, 의약품, 운수창고, 유통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의료정밀과 통신이 3% 이상 급락한 것을 비롯해 은행과 종이목재, 기계, 비공석 광물업종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1.77%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한국전력도 1%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1% 이상 떨어졌고 포스코와 LG화학, 삼성전자, 신한지주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오늘 배당락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했던 요인, 1월 효과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날 1월 효과가 증시 강세에 한몫했습니다. 1월 효과는 새해 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순매수가 이어져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우증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13년 동안 외국인은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8년을 제외하고 모든 해 1월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날 배당락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은 선물이 현물보다 비싼 콘텐고 상대가 유지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코스피 200 선물의 베이시스는 전날보다 0.04포인트 오른 1.6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10년 동안 배당락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떨어진 것은 지난 2002년뿐이었다고 합니다. 배당락일에는 외국인의 프로그램 차익 거래에서 강한 매도세를 보이면 베이시스가 악화돼 대규모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베이시스가 양호한 상황이라서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예, 올해 마지막 새내기주인 CSL솔라는 아쉽게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다고요? 네, 올해 마지막으로 증시에 상장된 유기발광 다이오드 소재업체 CSL솔라가 상장 첫날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CSL솔라는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공모가보다 25% 높은 12,500원의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초가보다 6% 넘게 떨어진 11,7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CSL솔라를 각각 17만 주 이상 내다 팔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CSL솔라의 신사업 부분의 성과가 나와야 실적과 주가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구경우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임명했습니다. 박 당선인 측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인수위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민대통합위원장에는 한광욱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는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을 각각 발탁하고 청년특위위원장에는 김상민 의원을 기용했습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서울가정법원, 광주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생활과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소아마비 지체 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1994년 제2대 헌법재판소장에까지 올랐습니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원장 인선에 대해 당선인의 법치와 사회 안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 새 정부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개인, 기업, 정부가 소유한 국가자산이 8천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말 기준 국가자산 통계에 따르면 국가자산은 8,319조 원으로 2010년 말보다 5.6%, 10년 전인 2001년 말 3,576조 원에 비해 2.3배 증가했습니다. 자산 형태별로는 토지가 45%, 유형 고정 자산이 4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시도별 토지 자산은 서울이 1,151조 원으로 전체의 30.8%를 점했고, 경기 1,080조 원, 인천 211조 원 등으로 수도권이 국가 전체 토지 자산의 65.2%를 차지했습니다. 유형 고정 자산을 항목별로 보면 비주거용 건물이 1,069조 원으로 29.3%, 구축물 1,019조 원, 주거용 건물 888조 원 등 건설 투자로 축적된 자산이 80%를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에 국내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의결했습니다. 한은은 기준금리는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외 위험 요인과 금융, 경제 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문제와 중소기업 지원에도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한은은 필요하면 정부와 가계부채 구조 개선,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총액 한도 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금융기관의 중기대출 확대를 이끌어내 중기 지원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유엔에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 정식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측 대륙붕 외측 한계선이 3년 전 예비 정보를 제출했을 때 설정했던 것보다 최소 38km, 최대 125km까지 일본 쪽으로 더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년 전에 우리가 제출한 예비 정보에 비해 2배 이상 넓어진 것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한계선은 일본의 영해에서 5해리 밖, 일본에서 17해리 떨어진 곳까지 바짝 근접한 곳에 우리 측 대륙붕 한계선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측 한계선은 중국이 최근 제출한 대륙붕 한계선에 비해서도 일본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중 양국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대륙붕이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본은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해온 만큼 이번에도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증권업계는 내년 코스피 지수가 최고 2,550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19곳이 제시한 내년 코스피 하단과 상단의 평균은 각각 1,825와 2,293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최고점 범위는 2,150에서 2,554로 증권사별 예측치 격차가 무려 404포인트에 달했습니다. 하단은 1,700에서 1,900 사이에 분포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가 있지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면서 지수가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증권사 중에는 HMC 투자증권이 내년 코스피 예상 범위를 1,755에서 2,554로 잡아 2,500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대우증권은 1,750에서 2,200선으로 가장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HMC 투자증권은 유동성에 기초한 자산 가격 상승의 정점이 내년 2에서 3분기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4.1% 하락해 1998년 14.6%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12월 들어서도 3주간 연속 0.1%씩 내려 연간 최종 하락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에 2.2%, 2011년 0.4% 떨어지는 등 올해로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락 이후 12.5% 반등했던 1999년과 달리 내년에는 오름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1998년은 외부 충격으로 단기간에 집값이 폭락했지만 올해는 세종시, 혁신도시 건립에 따른 수요의 이동, 베이비 부머의 은퇴, 값싼 보금자리 주택 공급 등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하락을 부추겨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눈에 띄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국가 보장일 텐데요. 오늘 관련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의 이상훈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이상훈입니다. 예, 4대 중증 질환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공약이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일단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4대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합니다. 현재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금액은 전체의 75% 정도입니다. 나머지 25%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개인이 내야 하는 돈이 바로 비급여 부분으로 입원비, 선택적 진료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해서 보장받게 되는데요. 이런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는 2016년까지 모두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재원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결국 문제는 재정이 가능한가인데요.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100%로 올리려면 연간 2조 1000억 원이 필요한데 임기 5년 동안 보장률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면 연평균 1조 5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산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 간과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후보와 박당선인 간의 설전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올릴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다른 예산에서 가져오는 문제도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약 실천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차기 정부의 공약 실현 의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이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 공약이 실현이 될 경우에 보험사는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공약은 보험사에게는 악재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 공약만으로도 4대 중증 질환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 판매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그 여파가 실손의료보험에도 미칠 것이란 점인데요. 가령 공약이 현실화되면 중증질환의 비급여 항목이 없어짐에 따라 실손보험에서도 관련 특약이 빠져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의료 비용을 대주는 상품인데 복지 확대로 비급여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라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질병을 치료해주는 셈이라 민영보험 상품의 역할이 줄어드는 이치입니다. 그런 만큼 보험사들은 마냥 이번 조치를 반기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물론 보험사들은 당장 실손보험 영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정부 재정을 감안할 때 복지 확대로 공적 보험의 치료비 부담이 늘더라도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예, 보험사 입장에서는 걱정이 아니 될 수 없겠습니다. 대응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보험사들은 이번 조치로 실손보험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 적자가 나고 있는 실정이고 이미 가입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서 시장 확대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적지 않은데요. 일단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시장 위축으로 생기는 구멍을 노인질병보험으로 메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후생활자금 방편으로 연금 상품이 보편화된 것처럼 노후질병 대체용으로 관련 보험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노인질병보험을 개발해 연금처럼 30대부터 일찌감치 이 상품에 가입하도록 만들겠다는 보관인데요. 다만 기존 연금 상품에는 질병치료비도 들어가 있다는 인식이 강해 노인질병보험이 출시돼도 얼마나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가뜩이나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 수익 감소와 각종 할인으로 자동차 보험의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눈에 띄는 공약 중에 하나죠. 4대 중증 질환을 국가가 보장해준다. 그 실효성에 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부그룹이 수출용 농식품을 재배하게 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첨단 유리 온실을 완공했습니다. 동부 파만농은 자회사 동부 파마홍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화원관척지에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지는 첨단 유리 온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육로장 등 총 15헥타르 규모로 지어졌고, 이 가운데 첨단 유리 온실이 10헥타르로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 467억 원으로 첨단 유리 온실 등 본공사에 38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서울 신라 호텔이 내년 1월 10일부터 7월 말까지 리노베이션 공사를 위해 전면 휴관하고 8월 1일 재오픈합니다. 이번 리노베이션은 전 객실과 야외 수영장, 피트니스 클럽, 귀빈층 라운지와 프렌치 레스토랑을 통째로 개보수하는 대공사입니다. 서울 신라 호텔은 1994년 이후 19년 만에 객실 개보수를 통해 기존 462개 객실을 464개로 늘리고 객실당 면적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야외 수영장을 해외 럭셔리 리조트급으로 정비하고 피트니스 클럽은 뉴욕의 시타라스 피트니스와 제휴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메신저 채돈을 업그레이드한 채돈 2.0의 국내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채돈 2.0은 계정 하나로 최대 5개의 단말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멀티스크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또 최대 50개의 프로필 사진과 댓글 등록이 가능한 미니 프로필과 대화창에 서체를 바꿀 수 있는 기능과 뉴스, 방송,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특별한 친구 등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어제 정오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문자 채팅 서비스 조인이 출시 하루 만에 다운로드 수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통사들은 문자 메시지 서비스와 채팅 사이의 빠른 메시지 전송과 대용량 파일 전송, 위치 공유, 연락처 전송 등의 조인의 특징적인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SK텔레콤은 내년 5월까지 앱을 내려받는 이용자에게 문자와 채팅 서비스를 평생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